If you're having a problem with your neighbor, don't avoid the neighbor. And don't call the police. Okay, 네가 겪고 있다면이죠? 뭘 겪고 있다면? Problem, 이웃과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Don't avoid the neighbor. 뭐 하지 말래요? 이웃을 피하지 말고, and don't call the police.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도 부르지 말라 이런 말과 피하지 말라라는 말은 잘 어울리고 일단은 잘 어울려 보입니다. 이런 말과. 그러니까 과잉 대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오케이. 뭐 이웃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이웃에 뭐 경찰한테 전화하고 이러지 말란 얘기죠. It is unlikely that either of those ways will work.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가주어고 진주어조의 데디아가 그 다음에 either of those ways will work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either of those ways will work가 뭔 뜻이에요? 이들 of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둘중 하나 뭐 이런 얘긴데요. 근데 여기에 unlikely의 뜻이 뭐니까 할것 같지 않은 이란 뜻이죠. 뭐뭐 할것 같지 않은.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뜻이 뭐예요? 자, 이거는 전체 부정이 된 겁니다. unlikely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ither of those ways, those ways에 대한 얘기 avoid the neighbors 하고 call the police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거? 이웃을 피하는 것과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에 보면 또 해결책으로서 하지 말라고 한 해결책이 이웃을 피하는 것과 경찰을 부르는 건데 경찰을 부르는 거이두 가지 방법 모두 다저 워크의 뜻은 효과가 있다죠. be effective의 뜻이죠. will be effective. 워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will be effective 할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뜻은 이러한 방법 두 가지 방법 중둘중 어느 것도 효과가 있다인데 unlikely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케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likely를 넣을 순 없죠.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대신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건 하지 말고 이랬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걸 하란 얘기겠죠. Try handling the problem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try의 의미에 대해서 handling 얘기해주고 있죠. try의 의미는 해보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self는 생략할 수. 오케이. 왜? 생략할 수 없단 얘기는 뭔가의 목적을 한 얘기고 뭐의 목적어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조적이죠. 강조적. Try handling the problem yourself. 그럼 뭔 뜻이에요?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직접 하란 얘기, 여기에 yourself가 들어간 이유는 누구의 도움 같은 거 받지 말고, police의 도움과 같은 거 받지 말고,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란 말이죠. 직접. 이웃과 문제를 겪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직접 해결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Remember to use these strategies. 그래서, 얘는 왜 이꾸라지? 뭐라고? 그렇죠.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using 바꿔 쓸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 remember 뒤에 to do가 오면, 언제, 과거의 일을 기억하란 말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 형태가 using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문법 문대로 바꾼다면.
이벤트 유즈.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의 의미는 전략이죠. 그럼 뭔 뜻입니까? 뭐 하면서 이러한 전략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연히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트래티지를 제시하겠죠. 전략을 제시하겠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명령문이 쭉 이어지겠죠. Don't criticize your neighbor's behavior. Instead, explain how the behavior is affecting you. 오케이. 그래서 criticize는 오케이, 비판하다, 비난하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하죠? 비난하지 말랍니다. 뭐를? 이웃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는 대신에 how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간접 의문문은 항상 명사절이고 explain의 무슨어? 목적어죠. 대신에 뭐 하라? 비난 대신에 설명하래죠. 뭐를 설명하랍니까? 그러한 행동이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당신의 행동, 윗집에서 쿵쿵쿵, 당신이 이렇게 새벽 밤에 막 쿵쿵 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뭐 해라? 설명하라. 직접 설명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런 예를 들면서 읽으면 훨씬 더, 뭐,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아, 밤만 되면 세탁기 돌리고, 쿵쿵 뛰고 이래. 그러면, 아, 당신의 그 새벽 밤에 밤 11시, 12시에 세탁기 돌리고 막 애들 쿵쿵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잘수 없다라고 explain 하란 얘기죠. 막뭐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 처지를 뭐 해라? 설명해라. 맞습니까? 내 입장을 설명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rather than react rationally, think about what you want to say and then say it calmly. 오케이, 그래서 rationally가 틀렸겠죠? 오케이, 그래서 rather tha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rationally의 뜻이 뭐고? 합리적으로란 부사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rather than 뒤에 오는 행동은 권장되는 행동이야? 권장하지 않는 행동이야? 그렇죠. 권장하지 않는 행동인데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권장하지 않는 게 권장되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rather than 때문에 얘가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란 단어로 바꿔줘. IR을 붙여서 irrationally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irrationally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think about what you want to say and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아닌데 의문사인데요. 아뭐 아니 뭐뭐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도 되겠고요. And then it은 what you want to say 대신 왔습니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뭐하래요? 침착하게 말하란 말이죠. 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문사, 아니 뭐야, 관계사가 좀더 맞겠네요. What you want to say를 the thing that you want to say로 바꿀 수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 ready to compromise. Compromise 뭡니까? 타협하다죠?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이고? 부사용법이죠. 형용사 ready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뭐 하세요? 타협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마치 형용사 제공법처럼 해석되지만 부사용법입니다. ready를 꾸며주고 ready가 형사니까. 계속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라는 거. Be ready in order to compromise. 뭐뭐 하기 위하여 준비하세요. If these stretches are not effective, these stretches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해결해라. 그다음에 이러한 하라고 했는데 뭐 하지 말고 전략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해라. Explain how the behavior, 그렇죠.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인지 해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걸 생각한 다음에 침착하게 말하라 라는 뭐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 또한 가지 전략이 더 있죠. 뭐 하려고 준비해라. 타협하려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타협하세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If these strategies are not effective, 만약에 이러한 전략이 어떻지 않다면
효과적이지 않아 아무 효과가 없다면 useless하다면 the ideal solution may be to ask another neighbor to help you solve the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이디어 솔루션의 의미는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한정수 무슨 정용법이고 명사정법이죠. 그래서 물어보 요청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상적인 해결책은 요청하는 것이다. ask가 여기 있으니까 얘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help 때문에 얘 꼬라지는 to solve라 solve가 될수 있다는 거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성적인 해결책은 다른 이웃에게 뭐 하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부르지 마라. 경찰은 부르지 말고 다른 이웃에게 요청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1번. One value that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Western cultures is materialism, which places importance on money and material goods. 오케이, 대세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컬처스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위치 계속해서 관계사고 계속적이니까 된못 쓰고 그 다음에 선행사는 materialism이고 어쨌든 시작했다고 보면 끝까지 가는 거죠. 오케이. 플레이스의 의미는 놓다 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mportance on money and material goods의 의미는 그렇죠. 돈과 물질적인 것들에게의 놓는 위에 놓는 뭐 중요성이라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냐? 한 가지 가치네요. 그렇죠? 어떤 한 가지 가치? 서구 문화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점점 더 일반적이 되어 가고 있는 이란 뜻이죠. 흔한이란 뜻이죠. 흔한이란 얘기는 일반,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더 일반적이 되어 간단 말이죠. 점점 더 일반적이 되어 가는 한 가지 가치는 뭔데? 물질주의인데, 물질주의가 뭐 한답니까? 놓는 데죠. 그렇죠? 뭐를 놓는다? 중요성을 놓는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뭐와 뭐에게? 돈과 물질적인 것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 문화권의 물질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렇죠. 돈과 또는 material goods의 importance를 place into는 어떤 생각, 그런 문화가 퍼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의 물질주의의 강화에 대해서 첫 문장에서 얘기했습니다. Okay. In a materialistic society, people measure satisfaction in terms of what they have or have not acquired in life in terms of desired possessions. 오케이 그래서 일단 in a materialistic society의 뜻은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그렇죠. 측정한다는 얘기는 여긴다 이런 얘기죠. 측정한다. 아 여기는 satisfaction이다. 측정한다네요. 뭐를 측정한답니까? 만족을 측정한답니다. in terms of에 대한 얘기 뭐뭐의 형태로 이런 뜻이죠. 뭐뭐의 형태로. In terms of. 그러니까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쉽게 풀이하면 어떤 형태로 하는 얘기. 그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둘 중에 뭐.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좀 뻔하지 않나요? 맨날 뭐 what 나오면 what에 대한 얘기 하고 뭐 그렇잖아. 대명사 나오면 in 나오면 it에 대한 얘기 하고 그렇잖아. 미리 좀 준비해보면 빠를 텐데. what에 대한 얘기 관계 대명사죠. 그들이 그렇다면 뭐의 형태로 그들이 뭐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있거나 또는 아니네요. 가지고 있거나가 아니죠. have acquired 뭐죠. 어쨌든 뭐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들이 획득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have acquired or have not acquired인 겁니다. 뭐 acquire 뜻이 가지다 뜻이니까. 그들이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못한 것의 형태로 뭐해서 살면서 이 말이죠. 살면서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한 것의 형태로. And 그리고 또 in terms of desired possessions 그리고 뭐의 형태로. 오케이 바라는 포지션 뜻이 뭡니까?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욕망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 일단 단어의 의미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럼 형태에 대한 얘기, 왜 desiring이 아니고 desired야?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이 포지션을 꾸미는데 포지션이 desire를 하는 거야, desire 당하는 거야. 물건을 원합니까? 물건이 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possession이 desire의 무슨 어가 될수 있다?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ing 형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질주의 materialistic society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매기는데 아, 나이 정도 만족했어를 가지고 뭐 그들이 뭐 하거나 갖거나 갖지 못한 거. 가지면 만족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가지지 못하면 acquire 하지 못하면 더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In terms of 뭐의 형태고 뭐 소망한 바라 아나 저거 갖고 싶어 비싼 차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의해서 satisfaction이 measure 된다는 얘기죠 만족이 측정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terialistic individuals tend to value items like car, jewelry, and boat. 오케이 그래서 tend to do 오케이 value의 의미 가치를 두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materials individuals가 뭐예요?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이 말이죠.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 제일이다 생각하는 개인들이 뭐 하는 가치를 매기는 아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 물건들 뭐 같은 자동차 보석 뭐 비싼 배 이런 것들 이게 좋은 거야. 그 밸류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In contrast 떴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를 얘기하겠는데 In contrast가 떴으니까 무슨 뜻이길래? 반면에 symbolic items such as mother's wedding gown and photos are more important to those low in materialism.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반면에 뭐와 같은 엄마의 웨딩드레스나 그리고 사진과 같은 어떤 무엇들 상징적인 물건들 여기에 are in you items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즈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야? 뭐라고? Individuals. 그러면 물질주의를 가진 누구에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요 투, 앞까지. 아이템즈 라이크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반면에 뭐 상징적인 엄마의 웨딩 가운이나 그리고 사진과 같은 상징적 물품들이 어떻답니까?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겠죠 누구에게 더 중요하달까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무엇이냐 low in materialism 한 뭐예요 low in materialism 어디에서 물질주의에서 어떤 낮은 낮게 이 말이죠 낮은 낮게 그럼 여기 도즈는 여기에 상징물들이 더 중요하다 누구에는 해놓고 뭐에서는 물질주의에서는 낮은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상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상징을 중요하시 이거는 이제 대명사니까 앞에 나왔던 거 대신 나왔는데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 여기에 로고의 뜻은 In contrast, symbolic items는 are more important to those low in material. 오케이, 일단 뒷부분 보겠습니다. Materialistic consumers might believe that they would be happy if they had a bigger house, nicer car, or more expensive clothes. Believes that can, 그러니까 clothes까지.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뭐할 수도 있다? 믿을 수도 있대죠? 뭐를 믿을 수가 있답니까? 그들이 뭐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더큰 집, 더 멋진 차, 더 비싼 옷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lieves that can lead to stress if family or life changes improve their financial situation. 오케이, 대세 대한 얘기. 뭐라고? 관계대명사, 그쵸? 그쵸, 여기에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여기에 보면 답은 5번이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뭐할수 있는 믿음입니까? 스트레스로 끌고 갈수 있는이란 얘기는, 여기에 lead to 대신에 뭘쓸수 있냐 하면은, 스트레스를 뭐할수 있는 일일까? 일으킬 수 있는 이죠.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끌고 갈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믿음들. 그래서 만약 누구나 누가 뭐 한다면 가족이나 또는 삶의 변화가 뭐 한다면 향상시킨다면 무엇을 그들의 재정적 상황을 향상시킨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죠. 오케이, improve 대신에 악화시키다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악화되다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뭐, 안 좋아지다라는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요? get worse. 뭐 이런 거 있겠죠, 쉽게는. get worse. 나빠진다면, 나빠지게 한다면, 뭐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뭔, 결국, beliefs가 왜 나왔냐면, beliefs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뭐할수 있다, 이런 것들 좋은, 뭐큰 집, 빠른, 더 멋진 차 이런 거 하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뭔데? 믿음인데, 믿음이 뭘 일으킬 수 있다, 이글쓴 사람이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믿음이죠. 물질적인 믿음이 뭘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무조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면, financial situation을 악화시킨다면, 안 좋게 한다면, financial situation은 재정적 상황이었죠. 재정적 상황을 안 좋게 만든다, 안 좋게 되면, 좋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면 도즈가 여전히 미스테리인데 symbolic items such as models, wedding gown, and more important. more important가 이상한데 symbolic 근데 반면에가 왔기 때문에 뭐 상징적 물품들이 더 중요하다까지는 좋아. 근데 누구에게 해놓고 갑자기 low in 이거 to는 then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비교급에서 된 대신에 to를 경우도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 그것들보다 해놓고 갑자기 low가 나왔어. 낮은, 낮게, 낮은도 되고 낮게도 되고 낮추다도 되고. 컨트롤 심볼릭 아이템 서치 해즈 모델스 웨딩 답지 좀 줘봐. 심볼릭 아이템이 있고
몇 번이었지? 1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도즈는 도즈 뒤에 뭐가 생기냐? 도즈 피플이고요. 도즈 피플. 그다음에 여기에 도즈 피플 뒤에 생겼다면은 후 아가 생겼어요. 도즈 피플 후 아 로우 인 매트리얼리즘 이렇게 해서요. 도즈 피플 후아 로우 인 매트리얼리즘의 뜻이 물질주의적으로 성향이 낮은 물질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To those people who are low in materialism의 뜻이 누구에게 저 물질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 도즈가 도즈 피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those people who are low in materialism의 뜻이 물질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9번. My brother, the mountain climber, once took me and a friend up and 뭐야? 13,776 foot Grand Teton. 뭐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동급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산가인 내 브라더가 한때 테이크 업 이런 거죠. 나와 내 친구를 어디로 데려갔다? 이러한 높이죠. 이거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풋이 좀뭐 미터와 같은 길이의 단위죠. 높이의 단위죠. 여기서 13,776 피트 높이의 그랜드 테톤이라는 어떤 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it was terrifying. 그래서 그 경험이 어땠다? 끔찍했단 얘기죠. 뭔가 등산이 끔찍했단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랑 저 브라드가 셋이서 등산했는데 이러한 뭐 엄청 높죠. 이 정도 높이면 뭐 금호산이 뭐 이거에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니까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As we climbed, the mountain went straight up.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산이 뭐 했답니까? 곧게 위로 솟아 있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Went straight up 했으니 곧게 위로 솟아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At that point, we tied ourselves together with ropes to save our lives if one of us fell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이 부분의 뜻은 그렇죠. 하기 위하여죠.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했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At that point 그러니까 뭐 어떤 올라가다가 산이 가파르게 이렇게 있었던 그 순간에 이런 그 순간 우리가 우리를 함께 묶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밧줄을 사용해서 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들 중 하나가 뭐 한다면 떨어진다면 그렇죠. 잘 어울리죠. 떨어지면 로프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잘 어울리고요. That rope kept me from taking 1,000 foot falls to my death 2 tim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keep from에 대한 얘기 그렇죠. A가 뭐 하는 것을 막아주다죠. 이 from이 없으면 전혀 반대 뜻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keep A doing은 A가 계속 뭐뭐 하게 만드는 거고요. keep A from doing은 A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어휘는 P로 시작하는 prevent A from doing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밧줄이 나를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줬답니까? 수천 킬로미터의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단 말이죠. 어디로 이어지는? 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천
피트짜리의 추락으로부터 막아줬습니다. 몇 번이나? 두 번이나, 그니까 밧줄 덕분에 두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얘기 했고요. By blocking each other and trusting in the ropes, we finally reached the top safely. 그래서 by blocking each other 뭐? 그래서 서로를 막아줌으로써, 뭐로부터 막아줌으로써? 추락으로부터 막아줌으로써,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밧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마침내 저 꼭대기에 어찌 뭐했다? 안전하게 이꾸라지 부사 써야 되겠죠. 도착했다. We will do a lot more in life if you rope up and borrow strength from other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쭉 자기가 했던 경험을 얘기했고, 여기서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얘기하는 부분이란 걸 눈치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갑자기 무슨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미래 현재 시대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할 거래죠. 그렇죠. 훨씬 많은 거. 이거 훨씬이죠, 이거. 이거 부겪고 있으니까 훨씬 많은 거할 거래. 그렇죠. 삶에서 만약 네가 뭐 하고 뭐 한다면 밧줄을 묶고 그리고 빌린다면 이 말이죠. 밧줄로 묶고 rope up 하면 뭐 밧줄로 이게 up의 뜻이 완전하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묶고 또 뭔가 안전장치를 해준다는 얘기죠. 만약 네가 안전장치를 해두고 또 뭐를 뭐 한다면 그렇죠. 힘을 아예 빌린다면 말이죠. 아, 예. 그거 약간 껄떡거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만약 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힘을 빌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등산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서로서로 뭐 해주고, 블락킹 해주고, 로프 덕분에 살았잖아. 그쵸?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건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또 안전장치를 하면 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꼬라지 나왔으니까. The more ropes you have, the better your chances are for success. 자, your chances are for, 뭐예요? 여기에 your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할때 your chances are for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뭐 for 이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my chances are for 하면 내가 뭐뭐할 for 이하에 for 뒤에는 명사가 올 건데 명사가 마치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more ropes you have, 네가 더 많이 뭐 할수록 더 많이 뭐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니까 더 많은 밧줄을 네가 가지고 있을수록 네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좋아진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인생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기댈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말이야. 기댈 거리. 됐습니까? 그게 어떤 뭐 요즘 스펙 쌓기라 그래요. 스펙 쌓기.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꼭 굳이 그 스펙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믿을 만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많이 사귀어 놓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your chances are for success가 better해진다. 됐습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문장이 글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cause the weather is interconnected, a change in one area affects other areas. 그래서 interconnected는 잘 어울리죠? interconnected, 어떤 서로 연결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이란 뜻이니까. 모든 날씨가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가 한 지역에서의 변화가 뭐 한대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affect, 영향을 끼친다. effect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effect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affect가 명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지역에서 뭐 나비가 뭐 한번 날갯짓을 했더니 그것이 뭐 어디 가서는 뭐 태풍이 된다는 뭐 약간 과장이 섞였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의 어떤 비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 다른 곳에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주어서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그 도미노 현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oday, scientists collect information worldwide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predict changes in the weather more accurately. Accurately, 정확하게. Okay,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 한답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죠? 그렇죠? 뭐를? 어디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모은다. 왜?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서의 뭐 날씨의 변화를 얻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지역, 월드와이드라는 얘기가 지금 한 지역에서의 변화가 다른 곳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어울리고, 그래서 기후, 메테오로지스트들이, 기후과학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의 정보만 모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나서 그걸 슈퍼컴퓨터에 집어넣고 결과를 도출한단 말이죠.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last several decades, scientists can now gather detailed information on cloud cover, 그다음에 precipitation, temperature changes, wind speed and direction, and energy from both the sun and earth. Okay, 그러니까 뭐 했는데요. 그래서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발전 때문에 이 말이죠. 어느 면에서 얼마 동안이죠? 얼마 동안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기술적 진보, 저 발전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제 뭐 한답니까? 모을 수가 있대죠. 그렇죠. 뭐를 모을 수 있답니까? 그렇죠. 뭐에 대한이 쭉 이어진 거죠. 뭐에 대한 정보.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됐습니까? 구름이 어떤 지역을 덮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몇 퍼센트 맑고 몇 퍼센트 흐리다라는 거. 커버가, 클라우드 커버가 구름이 이렇게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 기상 정보죠. 그 다음에 precipitation, 또 무슨 정보에 대한 정보, 강수량에 대한 정보, 또 기온 변화, 바람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뭐와 뭐 양쪽에서의 에너지, 태양과 지구 양쪽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모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measuring technology가 advanced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measuring technology가 뭐예요? 측정 기술이죠. The collection of data reveals some interesting facts. 그래서 뭐의 뭐가 데이터에 그러니까 모아놓은 것이 말이죠.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 뭐 한답니까? 드러내는 거 어울리죠. 뭐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게 됐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견된 사실에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까? For example, 연결 어구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이 자리가 For example, 빼박 For example류의 자리라는 거. Winds in one region are accompanied by similar winds in another. Okay, 그래서 accompany 이렇게 해서 동반되다라고 많이 쓰이죠. Be accompanied by 하면 동반하다, 같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뭐가 한 지역에서의 바람들이 동반한다, 동반된다, 뭐랑 비슷한 바람 다른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비슷한 방향과 비슷한 세기의 바람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Therefore, if north winds are extremely cold in one part of the world, south winds are abnormally warm in another part.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까? 그렇죠. extremely 지독하게고 abnormally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normally, 비정상적으로 abnormally. 그러니까 만약에 북풍이 어떻다면 지독하게 차갑다면, 어디에서,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독하게 춥다면, 누가? 남풍이 말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지독하게 춥다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 어떻합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습니까? 한 지역에서 갑자기 평상시에 안 불던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abnormally하게 웜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남풍이 불어온다. 그렇습니까? 서로 모대어 있다. 날씨가 모대어 있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ince winds affect precipitation, changes in wind patterns influence the amount of rainfall. 그래서 since의 의미는 그렇죠. 때문에니까. 그래서 바람이 뭐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하기 때문에, 강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가 바람 패턴의 변화가 뭐합니까? 영향을 주죠. 뭐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거 같은 말.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 precipitation이죠. 그렇습니까? precipitation의 양에 영향을 준다니까 답은 similar가 틀렸죠. similar가 틀렸다는 걸뭘 보고 할수 있습니까? 방금 내가 cold에 맞는 말 warm이라고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similar가 아니고 different라든지, 그렇습니까? contrast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와야 되겠죠. 반대되는 바람이. 그렇습니까? 비슷한 바람이면 따뜻한 바람 불면 따뜻한 바람 불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앞이 아니고 뒤, 그러니까 앞이 아니고 뒤를 봐야지 앞에 걸 다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Little is expected to benefit from climate change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air conditioning manufacturers. 그래서 little에 대한 얘기.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뭔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그렇죠, 도치죠. 그렇죠, little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이거 부정어에 붙인 거니까 is의 위치가 잠깐만. 이건 도치라고 볼 수가 없네. 생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nefit에 대한 얘기 뜻이 뭐죠 여기서? 품사가 뭐로 쓰인 겁니까? 동사고 to 부정사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benefit from 그렇죠. 뭐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거의 없는 것이 거의 여기에 이제 생략된 말이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가능성 이 안에 딱 보여. 이줄 안에 있어. 이줄 안에 여기 생각된 거. benefit이 명사 뜻도 있으니까 benefit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little advantage is expected, little benefit is expected 이런 뜻이니까 뭔 뜻입니까? 이익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익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 오케이. 뭐할 것으로 이익을 받을 것으로 뭐로부터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이익은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로 득될 건 거의 없어. With the possible 뭐와 함께 자, exception이 뭡니까? 그러니까 with the possible exception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잠재적인 제외. 그러니까 뭐를 빼고 이 말이지. 뭐를 빼고 얘들은 빼고요. 자,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클라이밋 체인지의 끝이 무슨 일이 생길지는 기후 변화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될지는 전부 다 뭐야? 어느 영역이야? possibility의 영역이죠. 가능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뺄수 있는 가능성 누구를 뺄수 있는 걸 빼고 에어컨 제조업자들을 빼고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 빼곤 이득 볼 사람이 없다? 에어컨디션 매니팩처 빼고는 거의 클라이밋 체인지로부터 베네핏 프롬 할로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전문장이 됐습니까? 저 이거를
요렇게 하니까 이거 possible은 없어도 돼요. with the except. 자, 그러면 이 표현은 with the exception of는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빼고는. 근데 possible을 넣어놓은 이유는 아직 얘들이 확실히 이득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이득 볼수 있는 얘들을 빼고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이 문장이 좀 어렵게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lead 왔으니까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기대된다, 기대 안 된다, 기대가 안 된다라고, 여기 not이 없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돼야 되는 거야. 이득을 볼 거라고 여기 붙이면, from까지 붙이면 이득 볼 거라고 기대가 안 된다. 뭐로부터, 기후 변화로부터 이득을 볼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해놓고 exception을 알아야 되는 거야, exception. 뭐 빼고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빼고는 베네핏 볼 놈이 없어, 이 뜻입니다. 어휘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 scientists have found at least one species that seems to be better off in a rapidly warming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 있죠? at least 최소한 말이죠? that은 시작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스피시즈에 대한 얘기. 뜻은 종이죠, 종. 근데 앞에 원이 붙었는데 여기는 왜 이런 게 있지? 그렇죠. 이거는 S로 끝나는 단수 명사죠.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species고 여기에 seems인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better off 한번 뜻입니까? be better off. 더잘 지낸다. 됐습니까? 더잘 퍼져나간다. 더잘 번성한다. 번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가, 그러나라 했으니까, 에어 컨디셔닝 매니팩처러 말고, 베네핏 보는 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걸, 이 but 한 단어로 바로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그 뒤에 이런 얘기 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과학자가 발견했는 최생한 한 종류, 뭐, 어떤, 한 종류를 발견했는데, 종류는 종류인데, 뭐할것 같이 보이는, 그렇죠? 더잘 지낼 것 같이 보이는, 어디에서 급격히 따뜻해지는 세상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는 따뜻해지는 쪽이야, 추워지는, 따뜻해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워밍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죠. 급격히 따뜻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더잘 지낼 것 같은 한 종을 발견했습니다. 최소 한 종은 발견했다. 최소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하나는 발견했어. 그럼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뭐냐면은, 자, 기후가 변하는데 어떤 종류가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세상 속에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내 생각에 이한 종이 인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하여튼 미리 다 읽기 전에 해석해보면 됐습니까? 어쨌든 뭐이 종, 이 종의 특징이 뭐길래 따뜻해지는 세상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올 수 있겠죠. Researchers reported that the brown argus 아니네요. Brown argus butterfly has increased its range in England northward by about 50 miles over the past two decades. 그래서 one species가 바로 뭐 이거죠.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dead ear 겉 만드는 데시니까 dead ear를 얘기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뭐이 녀석이 the brown argus butterfly가 has increased 뭐 했다? 증가시켰다죠. 여기서 타동사니까. 뭘 증가시켰답니까? 서식지의 범위겠죠. 사는 범위. 됐습니까? Northward의 뜻은? 오케이. Forward가 뭐야? Forward. 고 forward. 이렇게 쓰지 않나요? Go forward. Go backward. Go forward. Word가 쓰면 뭐뭐 쪽으로죠. 북쪽으로.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는데 어느 쪽으로? 영국의 북쪽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데 북쪽으로 사는 영역을 넓혔다는 얘기는 북쪽으로 가도 얘들이 살 만큼 따뜻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필이면 사우스 월드가 아니고 노스 월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는 바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치만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대략 50마일만큼. 됐습니까? 뭐 1마일이 뭐 1. 뭐몇 킬로미터니까 엄청 위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over the past two decades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over의 의미는 뭐뭐에 걸쳐서 됐습니까? 뭐에 걸쳐서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over the past two decades 지난 20년 동안 걸쳐서 영국의 북쪽으로 대략 50마일쯤 삶의 범위성 생활 범위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보도했답니다. 알렸답니다. That's not unexpected. 그러한 사실, 얘가 이렇게 서식지의 범위 레인지를 인크리즈 시켰다는 얘기가 어떻지 않답니까? 그렇죠. 그것은 기대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 예측했던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예측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뒤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기대했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렇죠. 기존에 이미 어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뭐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unexpected가 아니고 that's not expected가 돼야 되겠죠. 뒤를 봐야 돼. Actually, many species have already 이런 말 나오네요. Responded to recent warming by mov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spond to 하면 뭡니까? respond to 단어의 뜻은 뭐뭐에 응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뜻은 사실은 많은 종들이 이미 벌써 뭐에게 최근에 온난화에게 응답했던 얘기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이 뜻인 거죠. 이걸 그냥 진짜 뭐 단어 뜻으로 대답했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recent warming에 responded to 했다 반응을 보였다. 뭐함으로써 그렇죠. 이주함으로써 서식지를 뭐하면서 더 북쪽으로 옮김으로써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그거는 기대했던 일이란 얘기야. 기대치 못했던 일이라는 얘기에서 기대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 썼냐면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쭉뭐아 애들이 원래 뭐 이렇게 뭐 위도 30도쯤 되는 때 살던 애였는데. 애들이 32도, 33도 자꾸 올라가더라. 애들 왜 이러지? 자기한테 맞는 온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관찰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But what makes the brown argus butterfly different is that the change in range has actually benefited the species.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but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이미 많은 종이 그러한 글로벌 리센트 워밍에 대해서 리스폰딩 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hat makes the 뭐 여기까지 해석하면 브라운 아거스 버터플라이를 뭐 해주는 거 다른 놈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얘가 뭐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얘가 is가 설명되고 that은 겉만 든 that이죠. 그래서 얘의 다른 놈들과의 차이점은 that 이하라는 것이다가 되고 있죠. 뭐에서의 뭐가 서식지 범위의 변화가 실제로 뭐 했답니까? 이득을 봤대죠. 이익을 줬대죠. 누구에게? 그 종에게. 버터플라이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올 얘기가 뭐냐면 지금 뭐 얘기했냐면 서식지의 범위의 변화가 이 종에게 실질적인 베네피트를 해줬던 얘기는 얘들의 서식지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뭐 했는 거? 얻은 이익이 뭐냐? 됐습니까? 자, 서식지 지금 글로벌 워밍 됐죠? 글로벌 워밍 되면서 얘의 레인지가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얘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는 앞으로 점점 뭐할 예정이다? 그렇죠. 이득을 본다는 얘기는 점점 be better off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더잘 번성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자, 얘는 shift죠, shift의 뜻이 뭡니까? 바꾸는 거죠. change의 뜻입니다. shift가 change의 뜻이에요.
갈아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shifting이라는데, 자, 봅시다. Many species are shifting. 그러니까 얘들은 많은 종은 뭐 하고 있어? 바꾸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그러니까 distribution 단어의 뜻은 뭐예요? 분배죠, 분배. 그렇죠? distribute가 나누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분배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뭡니까? 많은 종이 그들의 뭐를? 서식지의 위치, 이 말이죠. 서식지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쪽, 종이다. 어느 쪽으로가 또 나오겠죠? 어느 쪽, 북쪽으로. 그 다음에 as의 뜻은? 그렇죠. 뭐뭐함에 따라 의 뜻이죠. 뭐뭐할 때. 날씨가,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 but이 나왔으니까 이 종의 차이점을 얘기하겠죠. Okay, but this previous scarce species. 자, scarce의 뜻은? 자, 부족한도 되지만 여기서는 rare의 뜻이죠. 희귀한, 드문. 자, 아까는 shif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엔 뭐가 보입니까? mov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해석은 뭐야? 이전에는 희귀했던 종, 다시 말해 아까 나왔던 뭐? butterfly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butterfly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말이 있었으니까 몇십 년 전에 얘들 별로 안 보였어도 요즘은 좀 흔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be better off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전에 희귀했던 이 종이 had surprise 뭐 했답니까? 놀래킨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놀래켰답니다. 뭐 함으로써 서식지의 범위를 옮김으로써 그렇죠. add over twice.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이상 넓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배이상 넓이 얘들은 그러니까 딴 종들은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 31도, 뭐 29도에서 32도 사이에 살았다면 얘들이 그 범위를 넓힌 게 아니고 뭐 했단 말이야. 그냥 그 범위는 유지한 채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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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단 얘기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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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다른 종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y moving at over twice, 두배 이상이죠. 여기 이상이고요. 두 배죠. 두배 이상으로 the average rate 뭐에 비해요? 비교해서 평균적인 비율. 그렇죠? 뭐 이건 아니죠. 그렇죠? expanding이죠.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expanding이나 뭐 enlarg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 빼야지 참. enlarging, enlarge 뭐하다 넓히다겠죠. large에 en 붙이면 넓히다. enlarging its range. 그럼 어쨌든 여기에 ing 붙는 형태가 왜 오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얘도 같이 대답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수단이 뭐다? 옮김으로써 그리고 모함으로써 넓힘으로써 형태가 ing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균적인 비율보다 두배 넘게 있죠. 범위 살 서식지의 범위를 더 넓게 아더 빠르게겠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또 넓힘으로써 자 generation after generation의 뜻은 세대를 거듭하여 이 뜻이겠죠. 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것의 삶의 영역을 모함으로써 넓힘으로써 모든 과학자들을 뭐 했다? 놀래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글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걸 설명하는 건 그렇게 난이도는 안 높아. 근데 첫 문장이 약간 어려운 단어를 좀 배치시켜 놨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또. 20분의 12번까지 네. 뭐 쉬자고? 뭐라고? 12번까지만 12번까지만 하고 뭐 하자고?
이제 한 시간 소개인데. 뭐 고생하다 오셨습니까? Okay, for years, it was believed that emergency workers should undergo a counseling process after traumatic events to debrief about their experiences.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어, 대디아라고 여겨 믿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 해 동안 대디아라고 믿어졌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뻔해. 됐습니까? 이런 말 나오고 이런 말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거죠. General belief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저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뻔하게 뒤에 가면 however 같은 거 나올 거야. 됐습니까? 여러 해 동안 대디아라고 믿어졌습니다가 나오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가 나오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믿어졌냐? 누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일하는 사람이죠. 이마저스 워커들이 슈드 한다고 뭐 해야만 된대요? 겪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원래 언더고의 뜻은 겪는다 이 말이죠. 익스피어리언스의 뜻이죠. 겪어야만 한다. 뭐를 겪어야만 한답니까? 상담 과정이죠. 상담 과정을 그러니까 상담 과정을 끝내야만 한다. 언제? 그래서 트라우마 아시죠? 이게 그 단어죠. 이게 됐습니까? 트라우마를 유발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 디브리프의 의미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뭐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디브리프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카운슬링 프로세스를 언더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뭐 그렇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오케이. 그래서 없어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쭉 가는지. The idea was that this woul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뭐 the idea는 앞에 나왔던 요 문장 대신 왔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that은 겉 만드는 대시고 겉이었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은 that이야라는 겉이었습니다. that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카운슬링 프로세스를 언더고 하는 것이 would prevent 뭐 해줄 거다 막아줄 거다 그렇죠.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이거 prevent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mental health problem prevent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과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영어 문장에서 과거 쓰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ould에 대한 얘기는 시제의 일치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September 이거 9.11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After the September 11th attack in the U.S., counselors went to help rescue workers deal with the trauma of what they had seen and make them feel, wow. 됐습니까? 이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 형태 잘 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얘 형태 요렇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의 저 뭐 9.11 공격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카운셀러들이 갔죠? 왜 갔답니까? 그렇죠. 레스큐 워커들 돕기 위해서 레스큐 워커가 어떤 행동하네요. 뭐 하는 것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갔답니다.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인데 뭐의 트라우마? 그들이 뭐 했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산 거죠. 그 뒤에 봤던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그러면 왜 있고라니까요, 갑자기. 그렇죠. 헬프랑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아닌 게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딱, 저, 나 같은 애들이 낚여가지고 2번 딱 찍고 지나가면 딱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뭘 가지고 낸 거야? 이건 생략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생략을 가지고.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deal with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내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걸뭐 여기에 생략된 거다 넣으면 counselors went to help rescue workers to make them feel bett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counselors들이 went 한 이유가 두가 뭐 부가겠죠.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를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들이 봤던 것의 트라우마를 저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또 그들이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feel better 하도록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however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But did it do any good? 뜻은 그러한 행동이 뭘 했나? 그렇죠. 어떤 좋은 점이라도 있었나? 그렇죠. 효과가 있었나? 그렇죠. Was it effective? 이 말이죠. 됐습니까? Did it work? 이 말이죠. 이게 효과가 있었나? 통했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An extensive study shows that the debriefing process had little benefit and might have even hurt by interrupting the normal healing process. 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Extensive 더 심화된, 더 연장된, 더 심화된. 뜻은 뻔하게 겉 만드는 뜻일 거고요. show 앞에, show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had little benefit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had little benefit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거의 이득이 없었다. 해야 되죠. 낮 들어있는 해석. 그러니까 잘 어울리겠네요. 그러니까 뭐 통했나 했는데 거의 이득이 없었다는 3번은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and might have even hurt 그리고 저 이거 뭐 이거 있죠 그렇습니까 might have pp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interrupt는 뭐 하다고 방해하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면 뭐가 좀더 심화된 연구가 증명시켜 줬대죠 보여줬대죠 데디아를 뭐 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뭐 했다 거의 이득이 없었으며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는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죠 과거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ight hurt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얘도 따라줘야죠 시제 일치 해줘야죠 조동사 FP 해줘야죠 동사 형태 심지어 뭐 했을 수도 있다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다 해를 끼쳤을 수도 있다 뭐함으로써 뭐를 방해함으로써 그렇죠 정서적인 힐링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그렇습니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치유될 걸 이런 짓을 함으로써 도리어 방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자꾸 뭐 하겠어? 그때 일을 떠올려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때 일을 떠올려 보세요. 한 순간 가만 놔두면 잊고 잘살 건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꾸 되새겨지는 뭐 효과가 있었겠죠. 이런 치료 과정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까? Okay. People often distract themselves from thinking about pleasant events right after they occur. 얘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distract 그렇죠. 뭐죠? distract A from B인데요. 돌리는 거죠. 주의를 돌리는 거. 딴 생각하는 거죠. Distract A from doing은 A가 B를 생각 안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가 B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다. 주의를 돌리다. 딴 생각나게 하다. Distract의 뜻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보면 뭐 자꾸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뭐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 보고 Distracted. 넌 너무 easily distracted 된다. 너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를 딴데 돌리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자기 자신이 생각 안 나게 한대도 자기 자신이 생각 안 모로 뭐에 대해서 즐거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죠. Unpleasant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Right after day에 대한 얘기 해줄 필요가 있죠. Day에 대한 얘기. Unpleasant event 대신 왔죠. 그렇죠. 불쾌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occur가 발생하다 happen이니까. Unpleasant event가 occur한 직후에 unpleasant한 event가 생각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People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Normal healing proces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딴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정상적인 치유 과정인데. This may be better than recalling the painful events. 그러니까 this는 뭐 대신 왔냐면은 이거 대신 온 거죠. Distracting themselves from thinking about unpleasant events right after they occur. 그러니까 불쾌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maybe better, 더 낫겠다. 뭐보다 더 낫겠답니까? 그렇죠. painful event를 recalling 하는 것보다. 그렇습니까? 이거 pleasant 대신에 painful로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사건을 뭐 하는 것보다, 그렇죠. 되새기는 것보다, 리마인딩 하는 것보다, 리콜링 하는 것보다. When people are depressed, 뭐든 우울한, down의 뜻이죠. 사람들이 우울할 때, recalling their problems makes them worse.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뭐 하는 것, 되새기는 것이 그들을 뭐 한다? 더 악화시킨다. 안 좋게 만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함정이 하나 파져 있었죠. 그러니까 생략을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그러니까 자, 이 함정이 어떻게 안 빠졌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를 따져봤냐면 얘는 왜 이꼬라질까를 따졌어. 자, 전체 내용이 다 과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메이드가 아니고 메이크란 얘기는 아, 이 앞에 뭔가가 생겼구나. 스케치하면. 그럼 도대체 뭐가 생겼겠냐면 went to help rescue cures. 여기 동사가 오는 건데요. 그쵸? went to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they went to make them feel better 해도 better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요까지가 생략됐다고 봐도 그들을 기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되는 거고. 또 얘, 요게 요까지가 생략됐다고 봐도 또 도움이 되는 것들.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형태를 보고 뭐가 생략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따져야 된다. 여기서 문법적인 거하고 내용 파악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문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Michelangelo claimed that his sculptures were already present in the stone, and all he had to do was cut away everything else. 신기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했답니까? 미켈란젤로가 주장했죠? 대승 건만들과 데디아를 주장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조각상이 뭐 했답니까? 프레젠트의 뜻은? 오케이. 프레젠트가 제시, 자, 프레젠트란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전혀 관련 없는 뜻을 막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뭐 선물 알죠? 그 다음에 보여주다 알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존재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라는 수호가 be present at 이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조각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답니다. 어디에? 돌 속에 이미 있었대. 돌 속에 이미 조각상이 들어 있었어. And all we had to do, 그가 해야 했던 모든 것은 was가 올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was 쓰이는 거죠. cut은 세 번째 녀석이죠. 수동태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뭐였다? 그쵸? 그 이외의 것들이죠. everything else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었다? 잘라내는 것이었다. 희한한 주장을 한 거죠.
도라 딱 갖다 놓고 얘가 이제 조각 가니까 미켈란젤로가 화가 조각 가니까 조각할 때 도라 갖다 놓고 이렇게 봤더니 마치 무슨 뭐 환상이나 환영이 보인 것처럼 조각상이 보였단 말이야. 아, 이 안에 이대로 있네. 그럼 계속해서 그게 보이니까 뭐야? 딴 거를 그냥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깎아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죠. 뭔가 이상한 놈이죠. Our understanding이 나오네요. Our understanding of identity is often similar.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뭐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내가 나인 이유가 나의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남과 구별되는 것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다른 것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하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얘랑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 뜻입니다. 는 어떻다? 비슷하다. 그렇습니까? 얘만의 독특한 점이 있어라고 우리가 깨닫는 과정도 미켈란젤로가 얘기한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미켈란젤로가 이상한 얘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도 그런 걸 하더라. 미켈란젤로가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 얘기할 거냐? 뭐?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한 그림이다. 인식론. 됐습니까? 심리학적인 거고요. 아이디, 그러니까 뭐 개념 읽기겠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막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쉬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행히 미켈란젤로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던 걸 자꾸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을, 자, 이첫 문장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냐? 키가 되는 거야, 키. 앞으로 나올 내용이 매우 개념적인 읽기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돌을 보고, 야, 돌 속에 벌써 내가 만든 뭐 조각상 이미 들어있었어. 내가 할 일은 나머지 애들을 잘라내는 것밖에 없었어. 그만 하면 또 작품이 나왔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뭐 피에조 같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게 피에조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잖아. 그게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이 작품은 아 미켈란젤로 게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야. 이건 미켈란젤로 거네라고 서로 구분하는 그 차이가 바로 뭐다?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됐습니까? 독특한 점. 또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뭔 소린지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Beneath the many layers of 뭐야, 숄더인가? 아니, shoes and shouldn't that cover us, there lies a constant single true self that is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오케이. 상당히 개념 읽기죠. Beneath의 뜻은? 뭐 밑에죠? 오케이, 그러면 대세에 대한 얘기는 시작했고 끝난 겁니다. 그냥 바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뭐 밑에입니까? 많은 뭐 밑에? 많은 층이죠. 많은 층 밑에죠. 그대로 해석하면 많은 층 밑에. 뭐의 많은 층 밑에?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많은 층 밑에. 해야만, 이게 또, 슈즈와 슈즈트를 꾸며주는 관계사니까, 누구를 뭐 하고 있는? 그쵸, 우리를 덮고 있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해야서는 안 되는 것들의 많은 층 밑에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많은 규율들 밑에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규율이잖아. 그쵸, 그것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제어합니까? 커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제어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규율들을 층 밑에라는 얘기는 그 규율을 이렇게 들셔서 그 규율들 밑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봤더니, 예? 뭐뭐에 비니스면 이렇게 뭘 들춰보는 느낌이야. 비니스 뭐뭐 밑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규율의 속에 숨어 있는 공통된 속성을 들여다봤더니, 예? 있더라 이러고 있죠. 있더라. 뭐가 있더래요? 지속적이고 단 하나이며 진정한 자신이 있대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계속 있으며 하나밖에 없. 이 싱글하고 같은 말이 아이덴티티인 거죠, 이거. 그렇죠? 단 하나만 있으니까 구분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진정한 어떤 자아인 거죠. 진정한 자아가 놓여 있더라. 자, 심리학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를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빨간 옷 밖에 막 뛰놀고 싶어. 돼, 안 돼? 슈던트잖아.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그럼 왜 빨개벗고 밖에 뛰당기면 안 될까?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해야 될까? 이건 저거 하지만 안 될까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들려 그러한 것들의 본질적인 걸 파악해봤더니 거기에는 뭐 되고 싶어하는 발견되고 싶어하는 진정한 자아가 거기에 있더라. 됐습니까? 명인이 갑자기 빨개벗고 뛰어나가봐. 다음날 명인이 빨개벗고 뛰어나갈 때 무슨 명인이가 아이덴티티 할거 아니야? 특정 사람을 지목하고. 좀 쉽게 비유하자면, 됐습니까? 그 다음, we think of the process of finding ourselves as a personal explanation. 자, 이 조금 쉬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죠? 뭐의 뭐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hink of A as B입니다. think of A as B. A를 B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A를 B로 여긴다.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as 이하라고 여깁니다. 뭐라고 여긴대? 개인적 탐구라고 여긴단 말이죠. 개인적 탐구 과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뭐 학교 숙제입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됐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We dig deep, getting under the surface, throwing away the non-essential to hide our everlasting self. 얘가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오케이, 얘들은 하면서, 또, 됐습니까?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깊이 파죠. 그렇죠? 깊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뭐 하면서? 어디로 가면서죠? 어디로 가면서? 표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under the surface. 표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들어가는 건 밑으로 가면서 이 뜻이니까요. 남에게 보이지 않은 내 밑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본 모습으로 getting under the surface 하면서, 뭐 하면서? 버리면서도? throwing away. 뭘 버리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외하면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가 되냐면, 일단 에버레스팅의 뜻은 지속되는, 이어지는, 그러면 지속되는 자아죠. 지속적인 자아. 변화, 이게 지속적, 이 에버레스팅하고 비슷한 단어 여기 있잖아. 그쵸? 요 뒤에 셀프 있지? 여기도 셀프 있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셀프를 뭐 하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얘를 넣으면 뭐 하기 위해서? 저 지속적인 자아를, 우리들의 자아를 뭐 하기, 숨기기 위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숨기려고 팝니까?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가능성이 계속 높아 보이고, 근데 뒤를 좀더 봐야 확실히 얻겠습니다. 자, and the tool with which we do it is none other than choic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늘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볼까요? 일단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된 거죠. 그쵸? 그럼 끝은 어디죠? 그쵸? 잇에서 끝난 거죠? 그렇다면 잇은 뭐 대신 온 거예요? 이두 잇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두 잇은 뭘까? 파인드 아워셀브즈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아니면 요거 리빌 아워셀브 뭐
일수 있겠죠. 아니면 하이드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맞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none other than choice. 이건 어떻게 해야 돼? none other than choice.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그 다음에 none이 없잖아. 뭐 빼곤 없대. 선택 빼곤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야, 이거? only choice인 거죠, 이거. none other than choice와 같은 표현이 only choi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말고 딴 건 없습니다 했으니까 뭐밖에 없단 얘기야. 선택밖에 없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됐습니까? 요거일 것 같은데 됐습니까? 요게 대동사로 온 거죠. 우리의 지속적인 자아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뭐밖에 없다? 선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써 이걸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요거. 됐습니까? 선택을 통해서 이걸 한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니들이 이제 폰을 바꿀 때가 됐어. 그쵸? 폰을 바꿀 때가 돼갖고, 이제 뭐, 아이폰 하기로 했어. 그쵸? 근데 뭐, 색깔 뭐 할래? 할 때 고르잖아. 그쵸? 그러면 그 색깔을 내가 고르면서 나만 보려고 폰을 그 색깔 고릅니까? 내가 만약에 뭐 로즈골드를 골랐다. 그럼 나는 로즈골드를 고르는 사람이야 라고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쵸? 뭐 예를 빨간 걸 골랐다. 내 차를 샀는데 새빨간 차를 샀어. 그쵸? 그럼 내가 그 차를 사기 선택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표정 아니죠. 졸린 거죠 그냥. 됐습니까? Your choices of which clothes to wear, where to live, what to study, and of course your profession all say something. 자, say something about you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 생각이 자꾸 들죠. 됐습니까? 한 번에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시작됐음. Choices of, 자, which에 대한 얘기? 뭐죠? 이거 의문사죠, 이거. 그쵸? 그래서 뭐에 대한 선택입니까? 어느 옷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물론 너의 뭐? 직업. 됐습니까? 직업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브가 전치사를 덩어리를 끌고 다녔는데 어디서 끝나냐 하면 여기서 끝나요. 프로페션에서. 그래서 이거 문장 간단하게 하면 your choices all say something about you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간단하면 너의 선택 모두가 뭐 해준다? 너에 대한 뭔가를 말해준다. 뭐 어디서 뭘 입을지 뭐 어디서 할지 이런 모든 선택들. 됐습니까? 전치사구가 이렇게 긴 덩어리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됐습니까? 형용사로서. And it's y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are an accurate reflection of who you really are. 오케이. 그래서 accurate 정확한 reflection. Okay, reflection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reflection은 반영이라는 뜻도 있죠. 반영, 반사. 근데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이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의무사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진짜 누구인지죠. Who you really are. 맞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뭔 뜻이냐. 그리고 이 it은 가짜 주어죠. 진짜 주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to 이하가 너희가 할 일이다 이런 거야. to 이하가 네가 할 일이다. 뭐 확실하게 하는 거죠.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는 게 네가 할 일이에요. 데디아 뭐 네가 어떻다. 그렇죠. 여기 참 데이 네가 아니에요. 데이에 대한 얘기는 요거 대신 왔죠. 그래서 your choices 대신 왔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다? 너의 선택들이 뭐가 반드시 뭐가 되게 만드는 거다? 정확한 반사, 반영, 보여줌. 뭐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반영해 주는 모습이 되도록 너의 선택을 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리빌 같은 걸로 또 파인드 같은 걸로 디스커버도 좋겠네요.
to discover our lasting self. 우리들의 저 constant self, everlasting self. 됐습니까? 자, 이 사람이 조각가죠. 조각가가 뭐예요? 깎아냅니까? 붙입니까?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dig 같은 단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깎아내므로써 뭐 이 조각가가 하는 거는 얘가 깎아내는 건 필요한 부분을 막 깎아내죠. 그렇죠. 불필요한 걸 깎아내죠. 여기 뭐 불필요한 걸 깎아낸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면 여기에 이 표현 보이죠. Throwing away the non-essential. 그렇죠. 불필요한 걸 버린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조각가가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우리가 약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결국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켈란젤로가 내 조각품은 이미 거기 있었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라고 불필요한 걸 그냥 잘라내버리는 게 다였어. 잘라내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다?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야. 예술작품.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좀 의역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비슷한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려 그러면 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해야만 하는 일과 아닌 일의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더라? 지속적이고 저 단어밖에 없으며 진정한 자아가 있던데 내가 뭐 하고 싶어 한데 나 좀 드러내 주세요, 나 좀 발견해 주세요 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를 저 발견하는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탐구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 익스플로레이션 생각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뭐 깊이 파고 들어가죠. Getting under the surface. Surface는 표면이니까 밖에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under the surface 했으니까 뭐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남에게 보이는 모습 이면으로 들어가 본다는 얘기인 거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뭐 하기 위해서, everlasting한 셀프를 드러내 발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에버레스팅 셀프를 디스커버 하기 위한 무엇은 도구는 도구로서 뭘 얘기했다? 선택이라고 얘기한 건 선택.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지점 A라는 지점을 깎을지 B라는 지점을 깎을지에 대해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선택들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뭘 입을지, 어디서 할지, 뭘 공부할지, 지금 뭐 할지가 전부 다 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그것이 정확한 너의 모습을 뭐 하도록 해주는 거다? 반영하도록 해주는 게 네가 하면,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너 뭐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쭉 써본 거죠. 오늘 9시 20분까지 수업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요런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들 맞았습니까? 13번? 안 풀었습니까? 맞았습니까? 아직 안 풀었습니까? 야씨, 안 풀어고 뭐해? 아, 이것도 막. 아, 12분까지 막. 아, 그래서 아까 전에 12분까지 하고 시작을 했구나. 야씨, 이러면 그냥 뭐 진짜 안 좋은 수업 방식 중에 하나야. 그냥 왜 앉아가지고 이러고, 어? 그쵸, 뭐 바쁘죠? 그쵸? 뭐 딴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학교에서 뭐 행사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복습이라도 제대로 하시든지요. Okay. Unfortunately, many insects don't live through the cold winter. 뭐, 무난하고 쉬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곤충들이 뭐를 통과해서 못 산다? 추운 겨울을 겪고는 못 산대죠. Okay. Others, however,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 딴 놈들, 인섹트 말고, 그럼 이제 추운 겨울을 사는 놈들에 대한 얘기 하겠구나. 그쵸? 그럼 왜 이거 가지고 뭐 어떤 글을 미리 예측해 보면, 곤충들이 추운 겨울에 못 사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면에 견디는 애들이겠죠. 견디는 애들은 왜 사는지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Okay, others have come up with clever plans to survive until spring. 뭐 비교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Come up with. Okay, 생각해내다. Invented 뜻이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o survive. 형용사적 용법이죠. 플랜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인섹트 말고 다른 녀석들은 그런데 말이죠. 어, 여기는 뭐 other 뒤에 생겼다면 other insect입니다. other insect. 그러니까 곤충 중에서 어떤 곤충과 어떤 곤충을 비교한다. 겨울을 지내지 못하는 애들과 겨울을 견디는 애들을 비교하는 글인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오냐? 얘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견뎌낸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겨울을 지내는 전략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for example 뜹니다. for example이라고 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녀석이 더 신기해? survive until the spring 하는 놈들이 겨울이 될 때까지 견디는 놈들이 더 좋아 하니까 겨울을 견디는 놈에 대한 예를 들겠죠. 그렇습니까? some flies stay in corners of warm house over the winter so it's unlikely to see them flying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리들이 있죠? 어디에 있답니까? 구석에 있대죠. 그렇죠? 집에 따뜻한 구석에 있답니다. 뭐 동안? 겨울 동안. 그래서 자, 가주어고요. 진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것 같지 않다죠. 그렇죠? 그들이 뭐 밖에 날아다니는 걸 볼 것 같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tay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stay란 단어니까 요런 내용 unlikely가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잖아. 따뜻한 데 구석에 숨어가지고 밖에 막 날아다니는 거 못 볼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파리들 중에서 집안에 따뜻한 구석에 원래 나 없 나 여기서 잠깐만 겨울 동안만 좀 더 가수면 상태에 있을게. 가수면 상태에 있으면 먹이도 많이 안 먹어도 되죠. 됐습니까? 하이버네이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certain의 뜻은 확실하니야, 특정하니야. 그렇죠. 얘가 한정적으로 쓰이면, 다시 말해, 명사를 꾸밀 때는 항상 특정하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확실하니 되는 거죠. 뭐, certain의 특징에 대해서 있고. certain honeybee packed together in a small space and move their wings quickly to produce heat so that they can keep warm. 뻔하죠. 그니까. 그래서 여기 팩의 뜻은 무슨 시로 쓰였다? 동사죠, 동사. pack together, 뭐하다? 밀집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꿀벌들이 따닥따닥 붙는다. in a small space. 뭐, pack의 뜻을 몰라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하고, and move their wing. 그리고, 그 움직이죠. 뭐 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많아지니까 열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keep warm 하기 위해서. 잘 어울리죠. 따뜻하게 하려고 움직이지. 춥게 하려고 움직이겠습니까? 뭐 날개 막 움직이면 뭐 선풍기처럼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오늘도 추운 날씨에서 날개짓을 하면 분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도리어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겠죠. Some mosquitoes like frogs sleep through the winter cold. 됐습니까? 여기 like frogs의 뜻은 당연히 뭐 모기가 개구리 좋아한다는 아니겠죠. 개구리처럼. 어떤 모기들은 개구리처럼. 그렇죠? 추운 겨울 동안 잔다. 이걸 보고 hibernat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 잔다. 자, 그래놓고 this가 나옵니다. This is because they cannot move around when the temperature goes down. 됐습니까? 그래서 this는 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mosquitoes 대신 왔고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바뀌었죠. 바뀌면 돌아다닌다는 얘기 하겠죠. The females slowly become active. 그래서 암컷 모기들이 어찌 뭐 한답니까? 그렇죠. 서서히 활동적인 상태가 된대죠. active 반대말은 inactive죠. 그렇습니까? 봄이니까 active해지겠죠. 자, 여러분들 반대말 붙이는 접두어도 슬슬 알아둬야 돼요. abnormal.
inactive 이런 것들 면서죠 면서 동시 분사구 뭐 하면서 음식을 찾아 날아다니면서 그 음식이 뭐다? P 됐습니까? 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다음 그래서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groups are remarkably intelligent and are often smarter than the smartest people in them. 오케이, 그래서 right의 뜻은 올바른 보다는 적합한, 적합한, 적절한 circumstances.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이야? 그렇죠. 적절한 환경에서는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에서는 remarkably 현저히 눈에 띄게 현저히 눈에 띄게 집단이 현저히 어떻다? 똑똑하다. 그리고 groups are often smarter. 집단이 더 똑똑하다. 뭐보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어디에서? 집단 내에 있는. 됐습니까? 이 말이 뭐냐? 어떤 제대로 된 환경에서는 집단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똑똑하다. 그 집단 내에 있는 특정한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어떤 이거 뭐냐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엘리트주의 알겠습니까? 뭐 그 엘리트주의를 주장한 고대 철학자 누구예요? 철인 정치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이 한 말이 철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고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주장이죠. 그니까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주의입니다. 근데 이거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글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니까 특정,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봉건족 사회, 봉건사회냐, 봉건사회. 왕족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똑똑하니까, 니들은 멍청하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를 반대하는 거죠. Even if most of the people within a group are not especially well informed or rational, it can still reach a collectively wise decision. Okay, 그래서 well informed. 오케이, 정보가 잘 주어진 충분한 정보가 있는 있습니까? 인폼이 알리다는데 당한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셔널 아까 비슷한 거 나왔죠? 어떤 이성적인 됐습니까? 이성적인 논리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세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llectively 콜렉트가 뭐야? 모으는 거니까 collectively가 뭐겠어? 집합적으로 모아서 collective 집합적인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그러면 even if 썼으니까 even if most of the people within a group are not especially well informed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집단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어떻거나 어떻지는 않지만 정보가 풍부하거나 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어떤 특정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정보 뭐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이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는 않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그럼 이에 대한 얘기 그룹지죠. 집단이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도달할 수 있다. 요 집합적 현명한 결정. 됐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모두 같이 이제 그러니까 다수 결정인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집단 사고를 통한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어떻지가 않지만 스마트하고 뭐 웰 인폼도 돼 있고 레이셔널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단들이 모여 있으면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한다. This is a good thing.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다. Since human beings are not perfectly designed decision makers. 오케이. 그래서 왜냐 이건 왜냐 이 since는 becaus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어떻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많기 때문에 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이 말은 인간 자체 개개인 한명한 명은 아주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인간 자체는 뭐야 항상 갈등하잖아.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결정장애 나쁜 거 아닌데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이럴까 저럴까 막 하는데 그래서 결정을 실수할 때가 많단 말이야. 하지만 집단 사고를 하면 어떤 collectively wiser decision에 뭐 하게 된다? 리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은 불완전하지만. 그니까 generally 바꿔 쓸수 있는 거. usually, normally죠. we generally have less information than we'd like. we'd like 뒤에 생략이죠. we'd like 뒤에 what information이죠. Would like는 뭐와 같은 말이고, want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보다도. 우리는 항상 정보 부족에 시달린다,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됐습니까? We have sufficient foresight into the future. 틀렸죠? 2번이. 됐습니까?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insufficient로 바꿔야 되겠죠. sufficient가 뭐길래? 충분한이죠. enough죠, enough. We have sufficient foresight. foresight가 뭐예요? 예측이죠, 예측. 미리 아는 거. 우리는 충분한 예측 능력을 갖고 있다. 어디로? 미래로. 우리는 충분한 예측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불충분한 예측 능력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Instead of insisting on finding the best possible decision, we will often accept one that seems good enough. 오케이. 그래서 인셉이 뭐 하는 대신에 그렇죠. 우기는 대신에 뭐 했다고 뭐를 찾았다고 그렇죠.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찾았다고 우기는 대신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우기는 대신에 우리는 자주 뭐안 됩니까? 받아들이죠. 한계를 봐. 원 디시전이죠. 그렇죠? 어때 보이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야가 아니고 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걸 받아들인다. 최고야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의심해 본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최선이야 막 이러면 야 이게 최선이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러면 오히려 의심하고 아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collectively 하게. 됐습니까? And we often let emotion affect our judgment. 예, 그래서 let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내버려 두죠. 누가 뭐 하도록? 누가 뭐 하도록? 감정이 영향을 끼치도록 무엇에 우리의 판단, judgmen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decision이죠. 그렇죠? 감정이 결정. 아, 이번엔 내키는 대로 할래. 됐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됐습니까? We often let emotion affect our judgment. 왠지 갈비탕이 땡기는데 갈비탕 먹자 한다. 됐습니까? 내가 지금 단백질이 300g 모자라기 때문에 갈비탕을 먹어야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Yet, despite all these limitations, when our imperfect opinions are gathered in the right way, our collective intelligence is often excellent. 예스에 대한 얘기. 이건 그러나죠. 됐습니까? 벗이죠.
그러나 뭔 뜻이에요? 이러한 모두한 이러한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제한이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많은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면 we are not humans are not perfectly designed decision makers 이걸 얘기하는 거죠. 결점이 있다. 결정을 내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limitation으로 다시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도 뭐 when our imperfect opinions 우리들의 뭐가 어떨 때 imperfect가 뭐겠어요? 불완벽한, 불완전한 우리들의 불완전한 의견이 모일 때, 모일 때 어떻게 모일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in the right way 옳은 방식으로 모여졌을 때 우리들의 집단적 지성이 자주 뛰어나다 엑설런트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퍼펙트한 걸 모아서 거의 퍼펙트한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오케이. 개코듯이 앉아있는 꿀먹은 동물이들 다음 시간에 또 뭐 학교 수업 잔뜩 나가 있겠네요.